단 하나의 조건이 그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목말라 하는 이에게만 이 초대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심드렁해졌을지 모르는데 가만히 보시면 조건이 뭐예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생명수 샘물을 정말 마실 사람을 초대해야 된다는 거고요. 정말 그 사람에게만 초대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할 때 절반은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은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갈급하는 사람, 예,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들, 그냥 한마디 콜하면 오늘 너 집에 가자, 너 집 어디니? 그러니까 삭개오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예, 그 사람들만을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대한 이들에게도 기회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엄청난 초대를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아프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찾아 나서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찾아 나서야 됩니다. 초대할 사람을, 반드시 초대하고 성공할 사람을,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그리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모든 것을 거는 목자처럼 그는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성공하셨습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초대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함께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필요한지, 누가 그 초대에 정말 응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전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결박이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묶고 있는 결박이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구해서 누가 초대받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성령과 신부가 함께 그 마지막 초대에 동참하기를 우리들에게 부탁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찾아가 초대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초대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없이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그들이 낯선 곳에서 외롭게 하나님 없이 생을 마치지 않도록 여러분 그들을 놓아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가 지나기 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초대하십시다. 오는 사람, 듣는 사람, 원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하십시다. 꼭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하십시다. 값없이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겁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그 성령 안에서 축복합니다.